여러분들 기본 공급체제는 오래간만에 일단 상향 조정했고, 그리고 이번에는 또 성과금을 골고루 제공을 지급해 드렸습니다. 앞으로 2024년에는 어떤 형식을 할 거냐 하면, 성과금은 그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서 성과가 뚜렷하게 난 부분에 대해서 차등으로 우리가 할 거고, 그 다음에 직원들도 이제는 무슨 6개월이 지났다, 1년이 지났다 해서 대면 후보로 올라가는 그런 체제가 아닌 능력평가제를 도입해가지고 키트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. 그런 점에서 이번에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예산을 우리가 노력해서 174억을 확보했습니다. 또 앞으로 또 산업부를 통해서 확보해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과거의 이제 키트리는 한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또 호봉을 입고 이런 그 체제는 잘못됐다. 경쟁, 또 성과, 기업 이 부분에서 저희가 원장으로서 그렇게 2024년 운영할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명심하셔서 각자 좀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,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, 새해는 우주에 존재하는 신성한 자연력의 상징인 푸른 용기를 맞이해서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을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